시어 구원지를 주예수 앞에 바르면 근심의 사인 난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구원지를 나불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발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불문신 사랑 예쁘시네 구원지를 나 불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게 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손 높이 드시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성예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게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로부터 선물이여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고 더워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가 벌써 눈에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변창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아프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을 누리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다 아프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활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로를 보다 아프게 실적과 돈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고기에 연유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그때 마치는 것이 그의 피로이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예수 십자가 달리 그대 비로소 그대는 신기로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받는 영혼을 그대는 쳐보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로 있는가 마음속에 영원까지 죄하고 깨끗이 신기로 있는가 예수와 만나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아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의 신기가 있는가 마음속에 너까지 죄와 깨끗이 신기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의 신기가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와 깨끗이 신기가 있는가 모든 죄의 인도로 거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부서서 심불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그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의 신이여 있는가 마음속에 일어나지 되어라 깨끗이 신이여 구주의 신과 보혈로 죄 씻어 받기를 원하네 왜 죄를
씻으신 주님이여 찬송한 주여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이여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박한 주님이여 내 손에 들고 받으시네 심청함께서 주님이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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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이여 찬송합시다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종교를 믿든지 어떤 나라에 살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빈부 격차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시험은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은 고난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내게 찾아오는 예기치 못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닥쳐올 때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요한 1서 1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저주가 찾아왔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이 왔습니다. 아담 하울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던 결과는 에덴에서 추방당했고 인간에게는 이때부터 고난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하셨다 했으니 이제는 에덴의 낙원의 축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안에 살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주 안에 있는데 고난은 더 닥쳐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도 더 힘든 일은 계속해서 겹겹이 하루하루가 불안한 이런 나날들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예언된 한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환난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저주도 오지 말아야 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리고 슬픈 이런 일들을 겪지 말아야 되는데 더 심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방법 상관없이 지역 관계없이 어떤 종류 어떤 문제 하나님 그 대상을 보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 몸에 약 3만 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발병할 수 있는 우리 작은 체구에 3만 여 가지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 진단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을 진단하시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든 내가 너한테 마스터 키를 주었으니 이 마스터 키는 모든 도화를 다 열 수 있습니다. 이 키 하나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주신 이 마스터키 이것은 곧 두 단어를 말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가운데 원인 중에 하나가 부모와 대화가 단절된 이 청소년들일수록 빈부 상관없이 이러한 청소년에게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기도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안고 있습니까?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현실에 대한 염려, 이런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기도라는 마스터키를 주셨는데 오늘 이것을 손에 쥐십시오. 오늘 저는 성경에 소개하는 구약에 나타나는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여덟 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여 몸이 아픕니다. 오늘 문제 응답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는 큰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그 문제 해결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주여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길이 열리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여덟 가지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세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우리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입니다. 역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말씀은 곧 영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시니 세상 소리 아무리 들어봐야 머리만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나에게 주옥 같은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금을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오늘 시간에 분명 성령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실 텐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 분명히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 생활에서 날마다 불안합니다. 자녀가 날마다 불안한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 속에는 자녀가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도 아닌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불안한 일들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갈등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의 사건에 기록된 이 말씀은 곧 오늘 시간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응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첫 번째 구약에 나타난 여덟 가지 대사건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여덟 가지를 먼저 처음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이곳은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길이 없는 곳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한 민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 민족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홍해바다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 민족에게도 홍해바다 같은 곳에 하나님 길이 열리지 않는 이곳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세 한 사람 기도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이라는 자리는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 자리는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생의 길을 열어줍니다. 민족의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여러분 사업의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목회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목회 길을 열어주시며 여러분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며 민족의 길이 열려지는 이 축복의 현장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면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홍해바다를 건너갔더니 또다시 문제를 만납니다. 이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바로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열심히 주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습니다. 말의 시선물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쓰디쓴 물을 마시는 이 현장에 내 가정의 하나님 쓰디쓴 마라가 잔뜩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라란 말은 괴로움, 고통, 쓰라림이란 뜻입니다. 왜 내 가정에 이런 괴로움, 이 고통이, 쓰라림 이 환경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이때 모세라는 사람은 대단히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마라에 던지라 말씀합니다. 마라의 선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라의 선물을 만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시하세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인생에 쓰디선 말의 선물 앞에 내가 울고 있을 때에,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여러분 말의 인생에 변하여 단물로 바꿔지는 놀란 맛이 바꿔지고 질이 바꿔지며 분위기가 바꿔지는 놀란 기적의 현장이 이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광야에 나왔던 그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왔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범죄할 때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셔서 불로 그들을 태우실 때에 불로 살라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로 태워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역시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 지도자는 대단히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세 번째 사건은 백성들에게 환란의 불이 붙었을 때에, 민족의 환란이 왔을 때에, 이 모세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 환란의 불로 그들을 사르실 때에 모세와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환란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내 가정에 환란의 불이 있습니다. 환란이 계속됩니다. 우리 민족의 환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면 초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시대 네가 모세가 되어서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환란의 불을 꺼버리는, 오늘 여러분 바로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려지며, 오늘 말의 선물이 변화의 단물이 되며 반드시 환란의 불에 꺼버리는 오늘 시간 네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자, 오래 인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네 번째 사건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자녀를 가지신 아버지, 어머니 평생 이 땅 떠날 때까지 이 자녀가 장성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나이가 30, 40, 50이 되어도 늘 부모의 마음은 노심초사합니다.
이 자녀에 대한 마음이 하루도 잠시도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 대한 축복은 어디서 올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나이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녀를 갖지 못했을 때에 성경은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그는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시대의 전체에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어디서 주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자녀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십시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녀의 문제를 다 맡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자녀의 축복이 오늘 이 사람에게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그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키운 자녀는 절대 말썽을 피우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키운 자녀는 탈선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란 이 자녀는 세상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자녀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죽을 목숨을 살려내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뜻을 정하시면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죽을 목숨을 15년을 생명을 연장시키셨던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데려가시려고 이제 유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정리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낯을 베고라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는 주의 종에게 다시 히스기야에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에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너희의 생명을 내가 15년을 더해 주겠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은 죽어가는 병이 치료됩니다. 어디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왜 낙심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한 이 마스터키 무엇이든지 다 열 수 있는 이 마스터키 기도라는 것을 주셨는데 우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근심을 내가 끌어안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염려 내게 가져오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그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사건을 소개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죽지 않고 나온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지금 던져져야 될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면 찢겨 죽는데 왜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것이야. 그러므로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는 이 사람의 믿음에 확실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이미 천사가 그곳에 들어와서
사자 입을 봉하게 하셨고 다니엘은 나왔을 때 다시 높아져 버립니다. 그런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꿔져도 그런 고레스와 다리왕 시대를 지나 그런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 강좌입니다. 그가 형통하였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이런 놀라운 반전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사망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생명의 자리가 되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자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일곱 번째 사건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뜻밖의 거대한 난관을 만났습니다. 이 난관은 여리고라는 난관이었습니다. 거대한 성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리고 성을 돌아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리고 성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민족의 여리고 성, 내 가정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 성,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넘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가정에 있는 여리고 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앞에 가로막힌 여리고 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 앞에 막혀있는 여리고 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을 우리 기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여리고 성은 다 무너져버립니다. 인생의 여리고 성이 가로막힐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으세요. 급한 사람일수록 소리 지릅니다. 여유 만만한 사람이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불난 집에 소리 지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마치 다이아마이트처럼 사방에 쥐레밭이 사방에 묻혀 있습니다. 어느 곳을 밟으면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불안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가장 좋은 가장 축복 중의 축복이라는 기도라는 키가 내 손에 쥐어주고 있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늘 함께 하세요. 오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쳐주셨나이다. 오늘 몸이 아프십니까? 우리 몸에 수많은 질병이 들어올 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현장이 바로 주여 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오늘 부르짖는 이 밤에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오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우리 말씀합니다. 너 고난 당하고 있느냐?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고난은 되고 어떤 고난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너 고난 당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게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일으켜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닫아 비 오지 않게 하고 다시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버렸던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가져오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메말랐습니까? 가뭄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아닙니다. 심령 속에 가뭄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비를 내려줍니다. 이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경제를 살립니다. 여러분 김희동의 기도가 놀라운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가져오고 총명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됩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용모가 변화됩니다. 그 용모가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혈기가 가득한 그 얼굴 그리고 흠상궂은 모습, 은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늘 근심 어린 그 표정. 그런데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용모가 변화되게 하는데 내 모습이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따라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 사랑하는 세상은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 시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피하게 하시고 유혹을 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하면 시험 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면 시험에 오지 들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고 난 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문제가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하십시오. 내 몸도 육신의 질병이 오기 전에 건강 관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관리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첫 시작이 40일 금식기도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도 기도였습니다. 이 땅에서 감람산에서 떠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경 강좌나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경 강좌기를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천국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불안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무엇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불가능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하십시오. 사도행전 8장 15절 성경 강좌입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권능이 옵니다. 반드시 권능이 오면 예수 정인 됩니다. 내 입을 여는 것마다, 입을 말 한마디 한마디 쏟아지는 것 말은 세상 소리가 아니라 전부 은혜의 소리, 전도의 소리, 예수 소리, 그 소리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점점 결론으로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면 로마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따라하십시오. 환난 중에 참으며, 크게 하세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환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참으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그렇게 살아가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변화될까요? 따라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 크게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언제 내가 거룩하게 될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루하루가 전부 변화되는 삶.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며 놀라운 내일의 미래가 청사진에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오늘 밤 이 밤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나라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제는 한 시대가, 이제는 환난의 시대가 끝이 나고 놀라운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는 오늘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